미중 한인사회에서는 매년 박정희 대통령 탄핵과 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통치기관의 잘못된 업적에도 무조건이라는 대깨문식의 행사가 아니라 안정된 정치와 경제, 산업 발전과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이념과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며 한국을 세계 굴지에 부강한 국가로 만든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회고에 대해 소위 진보를 가장한 좌파 집단에서는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오늘날 그들도 누리고 있는 호강은 외면하고 독재 정권으로만 매도하는 것이다. 이들 좌파 집단의 이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폄하가 잘못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같은 좌파 집단의 통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항거하면서 요행이 정권을 잡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 발전에도 적폐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지금처럼 경제를 망친 것이다. 물론 이들이 경제를 망친 것은 능력 부족이겠지만은 반성은커녕 국가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그들의 무능이 드러나기라도 하는 듯 깎아내리기만 하는 것이다. 이들 좌파 정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박정희식의 강한 통치가 없었다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지금처럼 노조들의 부당한 시위나 촛불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만 했을 테니 그와 같은 잘못된 작태를 방관하다가는 국가 발전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를 이미 예측했던 선견지명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휩쓸고 간 통치 행각을 보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북한이 한국을 호시탐탐 침략하려는 적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해야 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지난 1940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우와 좌 세력들이 같은 지붕 아래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한국 내 종북 좌파들로 인해 한국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당시 정치권의 혼란과 이와 같은 이념의 대립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한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이 바로 박정희에 의한 5.16 혁명인 것이다. 박정희가 혁명 직후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미래 세력들에게 반공 교육은 물론 종북적 인사들에 대한 강한 법적 처벌을 도모했던 것은 지난날 종북 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파했던 이유인 것 같다. 지금의 종북 좌파 세력들은 이와 같은 박정희 통치를 독재라고 비난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통치가 필요함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5.16 혁명은 그 당시 사회악인 조폭 집단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내렸는데 조폭들이 정치권과 야합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이 역시 선견지명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통치 기간 동안 운동권 세력과 반독재 운동을 함께했던 인사들 가운데 진정한 진보 의식을 가진 인사들은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당시 박정희식 통치가 옳았다는 회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권력의 맛에 취해 올바른 평가를 외면하는 운동권 출신이야말로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도 그들이 현실을 느낀다고 해도 애써 외면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서일지 모를 일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종북적 좌파 이념을 가진 운동권 세력의 유형들이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군, 그리고 경찰, 또한 전교조라는 이들의 동조 세력이 학원에 깊숙이 들어박혀 청소년들을 선동하면서 국가 전복 전위대로까지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근로 노조들은 좌파 정권이 지원한 막대한 자금으로 배를 불리며 본연의 자세는 뒤로 하고 북한의 노농조기대 같은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이라는 적대 세력의 동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권은 국가 기틀을 망칠 수 있는 요소들을 군, 경찰, 정치권 등 다방면에 포진시켰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망국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척결할 수 있는 박정희식 힘의 통치가 필요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순 세력들을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제2의 박정희 같은 통치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일이나 탄일을 맞을 때마다 그가 절실히 확고되는 것이다.